안녕하세요. 6월 28일 금요일 굿모닝 뉴송을 시작합니다.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 흉년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라입니다. 흉년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라. 엘리사는 계속해서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어제 본문에서는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은 길갈이라고 하는 동네고요. 그리고 상황은 흉년이 심하게 들어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온 백성들이 흉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선지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다 같이 고생하는 상황입니다.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심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은 사라져 가고 또 경외하는 마음은 떨어져 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죠.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것에 모자라서 오히려 사탄을 숭배하는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가득하죠. 물론 우리가 뭐 사탄 교회 가서 뭐 거기에 종교 의식을 하진 않지만 여러분 이때 이 시대에 현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건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우리의 이 시대의 상황과 또이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죠. 자, 계속 이야기를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호박을 가져와서 먹으려고 합니다. 들호박은 평소에 흉년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펴보지도 않을 만한 그런 음식인데, 들판에 널려있는 들호박을 가지고 국을 끓여서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허기진 배를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독이 들어서 이 위기를 이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엘리사가요, 어떤 가루를 그 국에 넣자마자 이 독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가루였을까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라면 수프 아니었을까? 라면 수프를 넣으면 다 맛있어지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냐라는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마법의 수프였을지 라면 수프였을지 모르지만 어떤 가루를 넣으니까 독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가루였는지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게더 중요한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 그 흉년 때에 은혜가 임했던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심판의 이유는 백성들이 돌아오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비슷했어요. 죄악이 더 극심해졌죠.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 사이인 4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시작되죠.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우리 교회, 또 여러분 이 지역사회, 여러분 가정,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의 통로가 되지 않고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회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흉년 때에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통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은혜의 통로가 되느냐, 아니면 우리 또한 죄악에 빠져서 악의 통로가 되느냐,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흉년 때에 영적인 기근 이때에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 앞에 더 머무르셔야 되고 또 영적인 제사장의 사람으로서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흉년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라.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이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는 그러한 이 선교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흉년 때에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에도 지역사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중보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